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프로덕션 중에서 P12번입니다. 터널 앤 브릿지. 요 TMB.openish.ai 그죠? 요 사이입니다. 프로덕션 스쿨의 하이 스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각 다리와 어떤 터널 공사에 관련된 겁니다. 건설 쪽이죠. 우리 OpenAI 플랫폼 교육 도시에서 공사 관련하고 있는 몇 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터널 앤 브릿지 혹은 브릿지 앤 터널 수도 있죠. 그래서 교육도시의 교각과 터널 공사를 담당할 수프입니다. 기존의 그럼 터널 공사나 이런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마찬가지 교육도시의 특징을 고려해서 진행해 줄 텐데, 이 수풀은 아직까지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도시 내 테스트를 몇 가지 할 거예요. 마그레브 초고수, 마그레브는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자기 부상 열차예요. 자기 부상 열차가 이게 교육도시의 주요 생산 품목 중에 하나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를 생산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자기 부상 열차만큼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적합한 분야가 드물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시연하는데 이 자기 부상 열차가 아주 적합한 품목입니다. 근데 자기 부상 열차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하로 다닌단 말이죠. 주로 산을 뚫고 터널을 다니고 산을 이제 관통하는 거죠. 그죠? 해저를 관통하든가 산맥을 관통하든가 산을 관통하든가 그럴 때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교각도 필요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회전 부비치는 도로, 굽은 도로보다는 직선 궤도죠. 궤도가 적합합니다.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때문에. 일반적인 열차나 버스나 자동차나 뭐 굽이 가는 도로를 따라나 도로나 궤도를 따라서 주행할 수 있지만 시속 400km, 500km가 넘어가게 되면 직선형으로만 주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게 돼요.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도시에서 지금 연구 개발하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시속 1200km로 주행할 그러한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이에요. Hour. 그래서 시속 1200km. 시속 1200km가 되면 이때는 거의 회전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직진해야 돼요. 회전 반경이 30km씩 되는 거예요. 30km라고 하면 거의 도시와 도시 사이 간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그레버를 만들려면 하이퍼루프와 같은 형식이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터널과 교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나 뭐 이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터널이나 교각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사장교, 현수교 같은 경우 현수교로 만드는 솜씨는 인천대교 같은 것이 대표적인 현수교인데 그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도로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왜냐니까 기존의 도로는 이제 차량이나 열차용이죠. 차량이나 열차용 터널과 기존은 그래요. 터널과 교각을 기존 도시 기존의 기술. 근데 이 자기 부상 열차 교육 도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마그레브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의 차량보다 현재 가볍습니다. 가볍고 작아요. 가볍고 작은 그러한 열차입니다. 마그레브 이름 마그레브가 자기 부상 열차이긴 하지만 기존의 자기 부상 열차의 무게의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기존 자기 부상 열차에 비해 교육도시가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시범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거죠. 적으로 연구개발 뭐 시범적이란 말은 필요 없겠네. 연구개발하는 자기부상열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고 작은 열차에 적합한 터널과
교각, 그죠? 이것을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한번 제주도 AI 교육 도시 내에 조그만하게 크지 않은 테스트 궤도, 그죠? 테스트용 터널과 교각 궤도죠. 이거를 한번 건설하는 것. 그죠? 건설하고 운영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의 역할을 할게 요 터널과 교각을 담당하는 수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미 그 자기 교육 도시뿐만 아니라 시속 1200km 정도 되는 초고속 초경량 자기 부상 열차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하이퍼루프 같은 게 있죠. 그죠? 요 하이퍼루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우리 교육 도시의 연구 개발 아이템 그리고 학습 그 교육 아이템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로보틱스 실습 주제로도 아주 훌륭한 것이 이 하이퍼루프예요. 요거 중등 과정, 고등 과정 등에 적합한 그러니까 과학 실험으로도 너무나 좋은 주제이고 그리고 실제 상용화 가능성도 점점 높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딱 교각이잖아요. 이 교각인데 이 교각이 기존에 있는 교각들하고는 상당히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교각이 될 테고 지금은 뭐 이 그림이니까 하이퍼루프 뭐 이렇게 유리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뭐 테러도 있고 교통사고도 가능하고 힘들죠. 그리고 가능한 거라고 하면 결국 지하에 묻는 수밖에 없어요. 땅에 매설하는 거죠. 땅에 매설하는 거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외부로 도출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현재 이번 테스트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지금 테스트 궤도를 만들고 있죠. 이것도 교각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교각 형식은 그렇게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상용으로 가려고 하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터널을 뚫어야 되고 그 터널은 굉장히 긴 터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터널 길이가 10km, 20km, 뭐 100km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긴 터널을 효과적으로 뚫는 방법 그게 다행 운 좋게도 셰일가스라고 있어요. 셰일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요? 셰일가스가 스펠링 SHALE군요. ALE 됐는데 요 셰일가스를 요 미국에서 안반청 사이에 있는 이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기술. 요 뽑아낼 때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근데 아주 작고 폭이 좁은 터널을 뚫게 되는데 요 터널을 뚫는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기술적 진보를 이뤄놨어요. 현격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점프하듯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대륙과 대륙을 잇는 시속 1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이런 하이퍼루프, 그죠? 이런 하이퍼루프가 다닐 수 있는 터널을 뚫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테스트할 것이 이 터널 앤 브릿지를 담당하는 수풀의 역할입니다.